이 박사입니다. 영국의 University of Southampton에서 이번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리스크가 큰 중국의 18개 도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도시들은 우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 정저우, 텐진, 항저우, 자싱, 장샤, 시안, 난징, 선전, 총칭, 난창, 청두, 허페, 후저우, 동관 이렇게 18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베이징이 두 번째로 올라가 있네요. 베이징 시 정부는 공항에서 입출국 프로세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외 버스의 왕래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고속도로도 이제 폐쇄할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이징시 전체가 격리 상태로 들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격리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필품이라든가 일용품의 품귀 또는 물자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마스크의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50개만 먼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감지덕지죠. 지금 마스크의 경우도 기능성이 우수한 의료용 마스크는 중국 정부가 모두 징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용 마스크는 일반인에게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한다고 하니 그것도 뭐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의료진 중에서 이미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초기에 동원됐던 군인들 중에서도 대량으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지도 못했고 또 보호를 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국의 공수특전단이라고 그러면 후베이에 있는 부대가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200명가량의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 격리된 상태에 있다고 하네요. 이런 비상시국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공무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텐진시의 보건위원회에 순시원으로 있는 왕정티엔이라는 사람은 근무 태만으로 이번에 처벌을 받았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 직무가 순시원이거든요. 이 순시원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근무 태만을 적발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직무 태만으로 자신이 적발을 당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동안 쭉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뭐 하는 중인가 하고 의문을 사던 후베이성 성장 왕샤오동은 매체에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고 중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방호복이라든가 마스크의 생산 현황을 설명을 하면서 3일 안에 마스크를 108억개 생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텝이 쪽지를 갖다 주어요. 쪽지를 보고 나더니 108억개가 아니고 18억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보더니 108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8억개하고 108만개하고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하고 빈축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우한시에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베이징에 춘절지내로 간다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요. 언제나 한편으로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 한 몸만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나오는 법인 모양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이번 바이러스 실무대책조의 조장인 쪽난산이 중국 매체에 나와서 좀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의 상태를 나름대로 보고를 한 건데요. 그 보고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 시의 증상은 발열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 발열이라는 증상이 없는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이고 사람들이 마치 발열 증세와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경각심을 북돋았습니다. 그는 어떤 병이든 100%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증상을 다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주된 증상이 발열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장소 사람 많은 곳에서 발열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그 우한을 방문했다가 아무런 증상이 없이 다른 장소 예를 들어 마카오라든가 광동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2-3일 후에 발병한 케이스를 봤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대부분은 다 발열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의 원인이 됐던 동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박쥐를 예를 드는데 박쥐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고 합니다. 이미 2017년에 저장성의 쥐로부터 바이러스가 변이한 바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때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뭐 뱀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보유한 생물체를 그 상위 포식자가 먹고 그 상위 포식자가 먹고 이런 먹이사슬을 가는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인체에까지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동물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치료약에 대해서는 현재의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완전히 대응하는 약은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폐, 심장, 간, 신장, 창자, 혈액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은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한 것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전염병 전문 의사들만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필히 중증 환자 치료 의사가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두 종류의 의사가 함께 콜라보로 일을 해야 진전을 볼 수 있고 전염병 전문가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전문 지식이 같이 힘을 합쳐야 치료의 길을 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종 바이러스의 발병 상태에 대해서는 전국 대규모 유행, 전국 다지점 대규모 유행, 그리고 국부적 대규모 유행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국부적 대규모 유행 상태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한을 제외하면 가장 감염자 수가 많은 광동성도 지금 100명 이 좀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라거나 전국 다지역 대규모 유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란산이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피크는 아마 7일 또는 10일 정도 후에 도달할 것 같다고 했고 이 경우에도 피크라는 말이 뭐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감염자에 대한 그 논의가 많은데 슈퍼 감염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사람을 뜻하지만 슈퍼 감염자에게 감염된 사람이 다시 슈퍼 감염자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종란산의 말을 듣고 좀 안심이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별로 안심이 안 됩니다. 종란산 박사의 발언은 상당히 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패닉 상태에 돌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베이징 정부나 저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는 배달을 오면 집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단지 입구에서 전화를 해서 주민이 나와서 받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다행인 것은 중국 대륙 바이러스 감염자를 4만 4천 명으로 추정한 바 있는 홍콩 의학원에서 이미 백신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실험 중이고 지금 백신을 배양을 하는데 4월달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먼저 홍콩부터 공급을 하겠죠. 중국 대륙이나 기타 나라로 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 중국에 바이러스 비상사태라는 것을 다 알게 됐으니까 모두들 격리 상태에 들어갔고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각자 도생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중국의 시골에서는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들을 막아놓은 장면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저도 계속 중국에서 살려면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집에 어느 정도 분량의 마스크, 의약품, 그리고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뭐 한두 달치 정도는 비축을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면이나 쌀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그런 기초식품들은 지금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중국 정부가 일을 잘해서 이런 식료품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갈지 아니면 가격 폭등이나 품귀로 이어질지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 18개 도시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